그래서 그 교육이 되면 예. 형이 잔발이 드리블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뿜! 오! 에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슬랩! 덕후! 오늘은 인천의 위플레이! 예, 위플레이! 네, 위플레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저희는 꼭 만나보고 싶은 후원자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새해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함께할 분은 저희 또 가족이죠? 그렇습니다. 공식 가족! 네! 네! 우리 테크니컬 킴! 네! 네! 가족입니다, 가족! 네! 좋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그래도 나왔으면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아들? 네! 네. 와, 우리 태양모터스의 아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를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파 출신. 그렇죠. 그다음에 10년간의 미국 생활.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즘 예. 잘 봅니다. 요즘 볼링으로 네. 우뚝 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야, 이름 뭐였냐? 아, 이 새끼야. 자, 우리 터프. 에이, 터프. 에이, 터프. 터프. 안녕하세요. 유튜브 데스터프 TV 운영하고 있고 또 AB에선 터프 수염으로 수염을 달고 농구를 가르치는 정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네. 예,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구계 동맥 경화. 예.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 없어. 네. 그래서 늘 수 있는 학생을 데리고 왔고. 형님 많이 당황하는구나. 여기. 제가 뭐 저희 나라만 아니면 좀 당황해요. 네. 저도 어쨌든 슬램덕후 구독자로서 네. 분석을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준근이 형은 이제 슛이 없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잔잔바리 드리블. 잔잔바리 슛이 없다. 농구에 슛과 드리블 없으면 잔잔바리 드리블이면 저도 어쨌든 재활 쪽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재활로 들어가요? 아니 그럼 이건 재 이건 환자예요. 아, 환자예요. 일단 드리블의 문제가 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만 간다. 네, 사실 그거는 드리블의 문제라기보단 몸의 문제. 몸의 문제. 네. 제 몸의 문제. 저는 솔직히 준근이 형을 보면 솔직히 드리블은 나쁘지 않아요. 네.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 코어거든요. 아, 코어. 근데 코어를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코어를 안 쓰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폭발력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코어를 써서 어떻게 하는 건지? Hip dissociation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Hip dissociation. Dissociation. 이제 성균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 해봐, 너 빨리 봐. 너 빨리. 잠깐 뭐 저희 나라만 아니면 좀 당황해요. 이제 상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모든 던지는 그 스포츠를 하면 네. 이게 타이밍이 그대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골반과 그쵸. 상체가 따로 돌아요. 근데 농구도 그런 컨셉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무도 그걸 터치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력을 낼 때 네. 저희가 어깨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하지만 맞아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체가 이쪽을 향할 때 골반은 저쪽을 볼 수 있는 그 몸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난 안 돼. 그죠? 이런 이제 나 안 돼. 돌파를 포기하신 분.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면 안 되고 이 골반이 트위스트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트위스트 한다는 느낌이 이 척추 특히 등에서 나와요. 형 잘 되네? 돌파가 왜 안 됐지? 김정현 선수 한번 볼게요. 해보세요. 아 이거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보세요. 좋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돌파를 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골반이랑 상체를 전체 한 11시 방향으로 한번 보실게요. 11시 방향으로 보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은 저길 바라보고 상체를 앞으로 한번 틀어보실게요. 그러면 막 꼬일 거예요, 약간.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오프핸드가 여기에 있으면 상체가 따로 안 돌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이 오프핸드. 오케이? 네, 요 자세로 저희가 돌파를 할 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파워를 낼 수 있는 건 요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돼야 내가 힙 스위블이나 뭐 이런 동작도 다 여기서 나오는 힙. 그래서 자. 힙과 오. 그 상체를 분리를 하면 어느 순간 그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몸이 이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코어에서 쥐어짜면서
마지막에 토네이도처럼 풀리면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 스프링처럼 이게. 맞아요. 오. 그래서 네, 발로만 미는 게 아니라 물론 풀스피드도 있지만 네. 이게 튕겨나갈 때는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꼬였다가 풀리는 느낌.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오늘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리를 여기 제자리에서 라인 하나씩 잡으시고 여기서 아까 11자로 갔을 때 드립을 치고 여기 있다가 최대한 빨리 여기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찍고. 잠시만요. 여기 고장난 기계가 하나 있어서요. 그렇죠. 와우, 지금 은근히 유연하다. 근데 형 보면은 이렇게 봐봐 스탑 해보세요 아까 그대로 아까 그거 중간에 스탑 해보세요 이렇게 아 스탑 해보세요 거기서 가운데 스탑 스탑 여기서 돌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리면 돼 사실 수비자 앵글 바깥으로 가니까 이 앵글이 아니라 이 앵글로만 되면 돼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이 오프핸드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렇게 트위스트를 할 때 얘가 이렇게 되면은 몸을 틀질 못해 그래서 이 코어를 쓰면서 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되면 형이 잔발이 드리블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잘 되려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꽂고 와야 돼 다 한 번에 꽂아 한 번에 튕겨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을 하고 한번 치고 나가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자 9분 동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데 그쵸? 뿜 뿜 예스! 나쁘지 않았어! 아까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예스! 알았어 잠깐 네. 자 피해가지 마세요 네 그치 나이스 천천히 형은 지금 드리블이 포켓이 안 돼 네. 공을 땡겨 와야 돼. 오 씨. What you gonna do? 위협적이야. 좋아. 그렇지. 그렇지. 가. 자. 그렇지. 그렇지. 에이. 자 여기서 응용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응용이요. 그래서 예. 응용 동작 두 가지만 해볼 건데 두 번 품 품 떨어질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미는 거랑 네. 이렇게 미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안정성에도 있어요. 발목이 옆으로 가다 이렇게 밀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흔들면서 이 안쪽으로 발끝으로 안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하나, 자, 그렇죠. 나빼, 나빼. 알겠습니다. Let's get it.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자, 뭐야? 잠깐만. 부모님. 부모님 다음 학생.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뿜뿜 그치? 잘했어. 김정현 선수는 조금 더 멀리 가는 걸 연습해도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쭉쭉 가다가 뿜. 다시 해봐. 멀리. 너 잘 못한다. 이때다 싶어서. 뿜 그치? 나이스. 못 막아. 자 이제 거기서 마지막 카운터가 네. 우리가 그렇죠 크로스오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좋다. 그러니까 크로스. 좋았다. 근데 이게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 동작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코어를 틀면 알아서 얘가 뿜 튕겨 나가 이미. 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런 크로스로 지금 우리 학교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 둘.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예스! 예스! 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드랍이나 똑같은 자세인 것 같지만 사실 디테일이 내가 이 코어를 트는 걸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내가 효율적으로 코어를 인게이지하면서 폭발력을 내는구나라고 보실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수업 들었습니다. 네. 슬라이 덕후! 좀비를 한번더 해주면 안 돼?